진짜 해봐야 420m. 네, 여기가 지금 420m. 근데 여기는 여긴 공기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여기서 뭔가요? 아, 가보시면 압니다. 산길을 타고 아주 그냥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 진짜? 한번 타볼까요? 네. 가시죠. 등산화를. 네. 오, 진짜 타보고 싶었는데. 큰 길에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길을 타고. 놀이동산 가면 그 타잖아요, 88 이거. 롤러코스터. 네, 롤러코스터 그 딱딱딱딱 올라가는 그 긴장감. 아, 정글인데요, 진짜로? 네. 밀림인데? 여기는 밤낮으로 보란이랑 멧돼지들이 그러니까. 많이 많이 다니고. 어머. 멧돼지, 멧돼지 직접 본 적 있어요? 네, 멧돼지 그 큰 애는 못 보고 새끼가 6마리가 이렇게 줄지어서 가요. 요즘 SNS에 많이 나오던데. 근데 그럼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뒤에 있다는 뜻이고. 지리산 온 것 같아. 와, 너무 좋다. 아, 벌써 봐, 여기. 와, 장난 아니다. 벌써. 거의 메인 뷰. 여기서 이제 언덕을 살짝 내려가면은 도착합니다. 좋다. 이야. 자, 뭐냐. 어때, 양지 바르게 이렇게. 어머, 너무 예쁜 분이.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어머, 그림 같다. 알프스 같아. 야, 여기가 진짜 해발 420m. 네, 여기가 지금 420m. 그 손목화 같이 능선이 한 5개 능선이 쫙쫙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 저 정자는 뭐예요? 그 정자는 이제 마을 여기 사는 분들이 같이 쓰는 하나예요. 너무 그림 같아. 포인트. 야, 저기서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낮잠 자면 진짜 좋겠다. 네. 아니, 잠깐만요. 어디까지가 지금 어디예요? 집인 거예요? 이죠, 집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전봇대가 하나 박혀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앞에 전봇대. 네. 그다음에 옆에 빨간 집 앞에 작은 전봇대. 네. 한 바퀴 삥 돌려서 이렇게가 저희 집입니다. 아, 여기는 차원이 다르네. 뷰. 나무 계단이고 원형 느낌이에요, 이렇게. 근데 계단도 되게 가파르지 않고 느낌 있다. 야, 여기는 2층입니다. 여기 2층이 너무 예쁘다. 지금 이 향이 다 그 오비스기라는 그 참나무 향이 참나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메인 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침실? 아, 여기는 저희 그 주 생활 무대. 일단 여기는 이 벽에 이렇게 그 파이프로 된 그 선반. 선반이 3단으로 올라가고 그 앞으로 해서 천정에서 스크린이 딱 내려오게끔 조그만 테이블과 소파를 두고 영화로 보거나 TV 같은 거 볼 수 있게 하고. 그쪽으로 자는 공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이제 그럼 1300평 좀 볼까요? 내려가시죠, 안, 밑으로. 농사도 지으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 텃밭이에요. 장모님이 이제 진두지하에 이것들이 다 봄에 심었던 네.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오이. 김장 담글 때 쓸 배추. 토마토도 그냥 따서 드셔도 돼요. 야, 이런 거 너무 좋다. 야, 여기 노란 토마토. 노란 배추네요. 노란 배추. 여기 노란 토마토는 바로 따서 드시면 돼요. 노란 거. 노란 게 맛있어. 여기 노란 거 있고 빨간 거 있죠.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러고 정신 아, 여기 먹을 게 생겼네요. 이제 와서도 먹을 게 있네. 이제 좀 기분 좋아진다. 이제 좀. 그래도 이런 행복은 있네요, 아내분. 너무 좋다. 네, 이건 근데 좀 웃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라고. 어머니가 다 하신 거여가지고. 대단하시다. 근데 그 부산 장모님도 참 네. 대단하시다. 네. 저기 보면은 고구마 밭 앞에 가보시죠. 저기 그 페트병으로 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게 있어요. 소리 내는 거? 아니요, 저게 그 병원에 가면은 소독약. 빨간색 약이요? 그 빨간색 약이 아니고 무슨 농약을 안 치신다고요? 농약은 이제 배추만 조금 쳤고 나머지는 절 다 농약이 없어요. 상추, 쪽파, 여기는 레드비트, 여기는 배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쪽파. 아니 이게 서울 마트 거는 이렇게 시커먼 맛이 안 나. 물이 가득 차 있죠 지금 방금 따가지고. 돼요. 너무 맛있어. 소주 마셔야 돼. 너무 맛있다. 와. 사과 같아. 야, 그냥 양념만 하면 진짜. 근데 가는 길이 바닷 같은 게 아닌 느낌이야. 우측에는 이제 산이 큰 게 있어요. 와. 아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 다 왔대는데? 여기야. 어? 저 앞에 있다. 와.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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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와, 뭐야 이게? 우와! 우와. 아! 일이 좋은 준비님과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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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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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오세요. 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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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단칸방에서 전원주 때문에 성공하셨어요. 우와. 아니, 사실 전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여기 저희한테 주었던 여기 키워드에 네. 뷰 맛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아, 지금 뷰를 숨겨놓으신 거구나. 네. 어머나. 뭐야, 그 자동이야? 숲뷰입니다. 숲뷰! 와! 저희들이 매일 보고 사는 와! 100년된 편백나무 숲.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어, 눈 한번 해봐봐! 어, 뭐야, 여기 산책로도 있어. 정확하게 93년 된 편백나무 숲길이 2.2km가 쫙 열려 있습니다, 여기. 그럼 이게 무슨 산이에요? 금정산. 금정산. 야,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가 왜 도시에서 살다가 보면 숲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걸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한 1,000억짜리 그림을 이렇게 숲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진짜 사계절이 다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뚜렷하게. 숲세권을 낀 숲뷰에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지금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 근데 정말 카페 같은 집이네요. 멋진 경치를 끼고 있는. 저희 집은 환기시설을 해놨습니다. 계속 공기가 들어와서 순환을 시켜주고 빠져나가고 하는 자연 환기 시설. 네. 네. 아, 기대된다. 오. 주방. 네. 아, 네. 네. 저희는 오픈 주방이어서 네. 주방과 네, 식탁이 그냥 한 공간에. 여기를 창을 내신 거는 일부러 주방에서 마당이 보이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네. 혼자 있어도 지겹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다음 가보자. 다음 홈토. 네. 네. 야, 주방하고 거실만 봐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 부부 침실 거예요. 어? 어? 어, 계단이에요? 네네. 아. 여기 들어오면 방이 있을 줄 알았더니 계단이에요. 네. 아니, 근데 약간 갤러리 같아. 그래요, 맞아. 어, 여기 복도마다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하늘을 보면 예쁩니다. 다 그림을 또 좋아하시네. 여긴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바로 제 서재입니다. 아~ 1층하고 2층하고 완전 이 편백나무의 다른 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나무가 엄청 크네. 아니 사람이 나무 끝을 이렇게 눈높이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나무 끝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가. 어떤 거는 내 눈높이보다 낮은 나무가 있어. 누워서 보면 또 이쁩니다. 브라인드를 열면서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다를. 어때? 어떤 기분이야? 야, 그냥 행복하다. 아 그래? 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지네. 이걸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딱 얘기해봐. 돈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와 진짜 좋구나. 어때요? 오늘 특히 좋습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이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아 그래요? 누나 지금 드는 생각이 딱 뭐예요? 예. 네. 역시 돈이네. 그죠? 돈이 네. 짱이다. 안쪽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어? 야, 여기도. 야, 여기 계곡 소리. 예. 물 소리. 물 소리. 물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 야, 편해지네요. 여기는 주로 어떨 때 나오세요? 가끔씩 비 올 때 나옵니다. 아, 비 올 때 햇살이에요. 아니요, 저 길 보러. 저 내려오는 길 보러 나옵니다. 아, 누가 길에서 미끄러지나 보시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앵그 짓궂다. 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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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애들한테 마! 예? 일이 좋은 쪽을 입니까? 야. 여기도 지금 물소리가 나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 네. 발코니가 있네요, 좀. 네. 어,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여기가 또 어떤 공간인지. 야, 따마 와, 따마. 이게 막 산림용 아닙니까 이게 막. 콧구멍 다 들어오네, 좋은 향기가. 아니 우리 아드님 두 분 여기 자주 나오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향기가 좋아서. 예. 야, 너무 이쁘다. 계곡도 있고 너무 좋으네요. 네. 네. 여기 내려가서 발 담궈도 되는 계곡입니까? 네, 됩니다. 아 근데 보니까 여기 밑에도 조경을 하신 거예요? 아, 이 언덕에? 이 이제 이 계곡이 예전에는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네. 계곡에서 왜 그거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오랫동안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안에 폐기물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아. 그래서 그 폐기물을 전부 다. 아, 그럼 여기서 내려가서 막 쓰레기도 줍고 막. 아, 했죠. 하신 거예요? 네. 얼마 동안이나요? 1년 반 동안. 이야. 아니, 그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야. 야, 진짜 큰일 하셨다. 제가 할 때도 있고, 애들 둘이 좀 내려오라 해가지고 같이 할 때도 네. 있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갖고 왔는데 이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여기를 갖다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네. 제가 황금 수크령을 갖다가 천줄을 사서 여기다 다 심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올해는 아무 이상 없이 무사하게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이게 밑불 내리니까. 예, 예, 자, 예.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엄지식물로 좀 이렇게 심어서 네. 3년 안에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좀 이쁜 아. 정원을 좀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제 꿈입니다. 가드닝을. 엄지식물 심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고산이 맛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고산이 엄청 심으신 거예요. 아, 난 고산이 진짜 좋아하는데. 네. 위에. 네. 여기는 뭐예요? 거기가 애들 침실이요, 침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치장에 자매가. 이거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야, 어, 저 밖에 뭐야? 아, 다 보인다. 했는데 어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랐어. 애들 있어? 와 애들은 숨어 있어. 아 깜짝 놀랐어. 여기는 엄마의 네.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네, 제 의견이 이런, 많이 반영됐고 이런 공간들이 엄마 생각이 많이 들어. 네, 맞아요. 애들 책 보라고 저렇게 해 놨는데 지금 다 그냥 가벽을 쳐 가지고 원래는 이것보다 다 터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다 아이디어로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 여기 진짜 좋다. 내가 봤을 때 이 집에서 뷰가 우리 공주님들 방이 그러니까 제일 좋다. 네. 위에서 보이니까 더 넓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낚싯대 던져도 되겠다. 저기로, 그죠? 하려면 할 수 있어. 하려면. 이제 저희가 공주님들 방도 보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하려고 하는 게 문제 시옷, 이응, 니은 그거. 네. 근데 유튜브가 된 것 같아요, 저는요. 아,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생각하고도 그게 말이 돼? 라고 했거든요. 아, 뭔데요? 사우나, 사우나. 아!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한번 그러면 이게 그건지 아니면 아, 예, 가볼게요. 가볼게요. 말이 돼? 아, 뜨거워. 아니, 왜 뜨거워? 진짜 사우나인가 봐. 좋아하세요, 사우나? 아, 완전 좋아. 진짜 사우나인가 봐. 좋아하세요, 사우나? 아, 완전 좋아. 원래는 방이었는데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진짜 완벽하다. 이거 이게 제일 부러워. 이게 사실 남자 사실 로망이거든요. 맞아요. 저 요즘에 그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네. 못 가니까. 못 가니까. 맞아요. 오늘 죄송한데 제 때 좀. 저희 때 매너라고 힘든데 맨날. 아.
딸들이랑 또 목욕탕 못 가니까 여기에서 다 딸들 이거 더 놀란 게요. 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유명한 스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실래요? 한번 열어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딴 데 없다, 그죠? 이런 거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노래방 그럴 수 있어. 응. 영화관? 오케이. 뭐 다 좋아. 와, 근데 이거는 저 진짜 목욕탕 사우나 온 느낌이에요. 네. 그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동네 목욕탕보다 좋아.